국민의힘 지도부가 호남을 찾았습니다. 8월 31일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장을 둘러보고 습지센터에서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순천 정원 박람회 성공 개최를 언급하며 일자라는 지자체와 그렇지 못한 지자체에 차별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윤재욱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들이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장으로 들어섭니다. 국가정원 밖에 조성된 오천 그린광장과 그린 아일랜드의 잔디를 밟으며 5개월째 진행되고 있는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장을 둘러봅니다. 정원 소개를 마친 노관규 순천시장은 김 대표에게 직접 KTX 전라선 고속철도 사업과 동천하구 습지 복원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KTX 타고 오셨을 겁니다. 익산에서 이 순천까지 완전히 저속철입니다. 오셨으니까 확인해 보셨으니까 이거 예타면 이제 여당이 하나 해주십시오. 이거 정도는 어려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 해주십시오. 이거. 이어서 순천만 국제 습지센터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회의. 김 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순천 정원박람회가 스마트 도시 발전에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다며 칭찬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이 일 잘하는 지자체와 못하는 지자체를 구분해서 지원해야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당과 정부는 일 잘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차원에서 더 많은 지원이 있을 수 있도록 챙겨나갈 것입니다. 일 잘하는 지자체와 일 잘 못하는 지자체 사이에 차별이 있어야 주민들의 삶이 윤택해지고 지방자치제도가 발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은 김 대표의 발언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새만금 잼버리의 파행을 호남 전체의 실패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전북도의 책임을 강조하고 배제시키기보다 정부가 방법을 제시하고 능력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만금 잼버리의 어떤 다소간의 파행이 전라남도 내지는 호남 전체의 실패로 확대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전라도 전체의 무능으로 우리가 확대 해석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우리 정부가 전북도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전북도의 역량을 축소하는 내지는 배제하는 방향으로는 결코 가서 안 된다. 이 밖에도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남국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에 대해 의미 없는 거칠애라며 민주당이 김 의원을 감싸고 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일본 원전 오염 처리수의 안전성에 대해 강조하며 전남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는 상황인데도 민주당이 나서서 처리수에 대한 공포를 조장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